호소하다니 하다니 그가 뭐랬냐? 그가 뭐랬길래 너는 폭력에 호소하니 폭력을 이두르니 주장하는 부인이다. 그 다음에 문장 끝에서 완곡한 표현을 나타낸다. 뭐뭐인 것 같군요. 그녀는 아름다운 것 같군요. She is a beautiful thing. He's a genius. 이러시면 안 나와요. 그는 천재인 것 같군요. It's very hard.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군요. She's not so beautiful.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요. He will have a headache. I should imagine. 그는 아마 머리가 아플 거야. 아플 걸. 이렇게 완곡한 표현으로서 자신감이 없을 때, 확신이 없을 때 문장 끝에다 살짝 덧붙여 넣은 것입니다.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 이게 중요해. 틀림없이 뭐뭐일 것이다. 논리역경. 이게 중요하다. 슈드가 어떻게 이런 말이 있네. 아까 옷도 똑같은 말을 했어. 우리는 오늘 저녁에 거기에 뭡니까? 틀림없이 거기에 오늘 저녁에 도착하게 될 거야. 그런 말. 틀림없이 뭐할 것이다. 오늘 저녁에. 마찬가지로 수준은 should be New York by now. 지금쯤 뉴욕에 수준 지금쯤 뉴욕에 있을 거야. 이렇게 했습니다. 틀림없이 뭘 보일 거야. 마찬가지로 there should be a knife in the drawer. 서랍 속에 그 칼이 있을 거야. 틀림없이 서랍 속에 칼이 있을 거야. 아마 내가 그 쓰다가 내가 쓰면 항상 거기다 넣었거든 평소에.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볼 때 틀림없이 서랍 속에 있을 거야. You'll find this guidebook helpful. 당신은 이 가이드북 안내책자가 유익하다는 것을 틀림없이 발견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발견할 것이다. 이 안내책자가 유익하다는 것을. If you take this, if you take the highway, 당신이 고속도로를 탔다면, you should be there in 2 hours. 당신은 틀림없이 2시간 후에는 거기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그래, 이걸 2시간 후에 거기에 도착해야 한다. 그러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이 should는 대단 중요해요. 이 should는 대단 중요해. 대단 중요해. 왜 중요해냐? 우리 학생이 should 하면 해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해석한대. 해석한대. 자기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냐? 아는 게 아니야. 그래서 should는 틀림없이 뭐뭐일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틀림없이 뭐뭐일 것이다 있으면 틀림없이 뭐뭐 했을 것이다 있어요. 이제 should have been가. 자, 여기 보세요. 오마이가 끝나버렸네. 이제 끝나버렸어. 이제 우리는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쪽으로 가서 펼친 다음에 을 150으로 확대한 다음에 이렇게 자, 위, 슈드가 금방 틀림없이 뭐뭐일 것이다 했는데 슈드의 비피는 틀림없이 뭐뭐했을 것이다. 틀림없이 뭐뭐했을 것이다. 이걸 모든 학생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걸 선생님들이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고 혼자 공부한 학생들은 슈드의 비피는 했어야 했는데 이거 말고 이걸로만 기억해. 이걸로만 기억하는 거 해석인데 슈드는 해야 한다도 있고 틀림없이 뭐뭐일 것이다 이랬고 그 다음에 슈드피피는 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지금쯤 도착했을 것이다. 그래야 된다. 도착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 모임은 지금쯤 끝났을 것이다. 틀림없이 지금쯤 끝났을 것이다. 그녀는 아직 직장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그녀를 사귀었 전화해 볼게. 슈드피피는 직장을 떠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인생 쫓는다. 안 돼? 슈드 피피는 틀림없이 뭐뭐 했을 것이다. 아까 윌헬프 피피도 그런 말이 있었죠. 윌헬프 피피도 가까운 과거 틀림없이 뭐뭐 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슈드 피피가 논리적으로 볼 때 지금 시간이 지금 5시 30분이거든. 평소에 퇴근 시간이 6시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 논리적으로 볼 때 지금 퇴근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윌헬프 피피는 가까운 과거를 확신한 것이고 슈대피피는 논리적 결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직 퇴근하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그녀를 사무실 전화해볼게. 그 다음 후회 유가 should ought to have a pp 했어야 했는데 안했다. 고치는 필요 없습니다. 했어야 했는데 안했다. 아주 말로 다할 수 없이 시험에 잘 나온 부분이죠. 아주 오늘 배운 중에 있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should have pp, ought to have pp 했어야 했는데 안 했다. You should have helped, 너는 그녀를 도와줘야 했는데 안 되었다. 보였어. 이게 다 배웠어, 이거. 다 그냥 있으니까 있는 거지. 이거 문장 전화하라. 도와줘서 했는데 도와했지만 안 도와줬다. 도와주지 않았, 아니 도왔더라면 좋았을 텐데 안 도와준 건 유감이다. 안 도와준 건 유감이다. 안 도와준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다 풀었습니다. 다 똑같은 말인데. 이거 다 해석하십시오, 여러분. 근데 이거 하나는 정확히 알아준다. 마찬가지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괜히 말해가지고 그냥 뭐 분위기만 망쳐놨네 이런 말 내지.
If you have listened to my advice, 근데 축구를 들었어야 했는데 안 들어가지고 망했네. I should have studied more for my band. 나는 시합 공부를 더 많이 했어야 했는데 들어가지고 망쳤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절대, 이것은 아주, 여러분 평생, 뭐, 평생에 한번 볼까 말까 하는 그런 말인데, should have had to, should have had to 라는 표현도 있어요. should have PP가 아니라 should have had to. 외적인, 내외적인 압박에 의해서 억지로 해야 했지만 안 했다. 나는 그 일을 해야 했지만, 이 부분을 아주 드물게 적게 나오신 거예요. 절대 안 해도 참고하세요. 이 억지로 그 일을 해야 했지만 해야 했다 그 말이에요. 그 일을 해야 할 억지로 해야 했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should not have had to abandon the event for lack of lack 없어서 뭔 것이 없어서 뭔 것이 부족해서 for lack of가 수겁니다. 여기 밑에도 있을 거예요. 단어가 뭔 것이 없어서 그래서 경찰 보호가 없기 때문에 없다고 해서 그 경기를 억지로 포기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래 포기해버렸다 했지. You should have had to wait for 30 minutes because he had made a reservation. 당신은 예약했기 때문에 30 동안 기다릴 억지로 기다릴 필요 없었는데 기다렸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시험에는 안 나왔다. 평생 한번 볼까 말까. 자 이제 중요한 것이 또 나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중요해. 이성적 판단을 나타낸 말. 이성적 판단을 나타내는 말 이거 언제 지난번에 내가 얘기를 했죠. 여러분에게 동정사에서 이 포트를 찾아 형사에서 이 포트를 정의적이긴 했는데 이성적 판단은 absurd, brilliant, natural, 자연스러운, rational, 합리적인, reasonable, 합리적인, 옳은, 그는 적절한 뭐 논리적인, 불가능한 다음 대절에서 should을 사용하여 해석을 났습니다. essential, necessary, important 이거 한국에서 essential 그래요. 한국에서 미국에서 essential 그러네. 미국 영어에 essential 그래요. essential 찾아보세요. essential 하니까 essential necessary important 다음 대절에서 미국에서는 원형을 영어에서는 should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시험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은 고급 과정입니다. 가장 높아야지. 자 너는 규칙적으로 운동할 필요가 있다. 운동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미국에서는 should를 쓰면 절대 안 돼. 그 다음에 영국에서 슈드를 반드시 써야 돼. 그런데 미국에서 슈드 쓰면 인생 정나 미국에서 슈드 쓰면 인생 바로 끝나고 거의 슈드 쓰면 바로 틀린다. 미국에서는 영국에서는 또 슈드를 안 쓰면 틀려요. 그러니까 미국 영국을 정확히 구별해라. 슈드가 없어야 미국식 슈드가 있으면 영국식. 그래서 토플 공부하는 학생들은 슈드를 넣으면 절대 안 되고 IELTS 공부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슈드를 넣어야 된다.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우리는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 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는 원형, 영국에서는 should를 넣어야 된다. 너는 문을 잠가 두는 게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import 다음에 미국에서는 원형, 영국에서는 should를 꼭 넣어야 된다. It's natural that he should hate me. 그가 나를 미워하는 당연하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애들이 부모님에게 이 부모님의 봉사하는 것은 적합하다, 적절한 일이다. 부모를 섬기는 이 should 이성적 판단을 나타내는 이런 형용사 다음에는 should가 온다. 단 미국에서 necessary, essential, important 다음에 여기 세 개 미국에서는 should를 쓰면 절대 안 된다. 명심하기 바랍니다. 다음 감정적 판단은. 자, 이성적 판단은 머리로 판단하는 것이고, 감정적 판단은 가슴으로 판단하는 것인데, 가슴으로 할 때, 놀랍다, 놀라워, 우스워, 재밌는, 유감. regrettable도 유감이에요. regrettable도 유감. 물이 더 필요하다. 물이 필요해요. 유감. 아, strange curious. 세 개 다 이상한. The bright story of India, strange curious, regrettable. 막, 탁탁탁탁탁탁. 소리 내세요, 그치? 소리 세워야 돼. 쓰지 말고, 절대 쓰지 말고. Surprise, very interesting story, media, regrettable. Ah, strange, curious. 다음 대절에서 should를 사용하면 하다니로 해석합니다. 하다니. 그가 그렇게 말하다니 놀랍다. 그녀가 그에 대해서 걱정하다니 이상하다. 그가 실직했다니. 요 should의 핑계는 또 틀려. 아까 should의 핑계는 했어야 했는데. 틀림없이 뭔가 했을 것이다. 논리적 결과하고 후에 뭔가 했어야 했는데 안 했다. 그런 뜻도 있지만. 슈데비비가 이렇게 감정적 판단을 나타내는 형용사 다음 대절에서 봅니다. 그냥
그냥 회사 가지 말아라. 아니, 말아라 아니라 하다니를 그가 실제 했다니 유감이네. 이렇게 이성적 판단을 회사 가지 말고, 아, 감정적 판단은 하다니로 회사 가라. 이성적 판단을 해서 가지 말고 감정적 판단을 해서 하다니를 그가 실제 했다니 유감이네. 그들이 그에게 직업을 제공하다니 재미있다. 여기도 마찬가지. 그들이 강사를 연주회를 취소했다니 이상하네. 취소했다니 이상하네. 이렇게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우리가 그녀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니 유감입니다. 마음이 아프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본 대신에 연구에서는 슈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IELTS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쪽을 들어주고, 토플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거 무시해도 됩니다. 영국에서는 내가 너라면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텐데, 미국에서는 when not, 영국에서는 should not. I'd like a cup of tea before I go to bed. 나는 잠자리 들기 전에 차 한잔 하고 싶고, 미국에서는 I'd like to say, would like to인데, 영국에서는 should like to를, should like를 씁니다. He took his umbrella so that he should not get well. 이거 조심하세요. 이거요. 미국에서는 would not이죠. would not, could not, might not. 그가 젖지 않기 위해서 울산을 가져갔다는데, 영국에서는 이렇게 should를 쓴다. 이쪽은 이제 이 영국 영어 IELTS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한 것입니다. 나는 깨달았다. We should have to pay a large sum to the lawyer. 우리가 변호사에게 그 액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Should have to, would have to. 이 would have to는 미국식 should는, 여기서 should는 share 과거의 말은 share 전부 다 share 과거의. 난 깨달았다. 우리가 왜 이거 돈을 지불해야 할 것을 깨달았다. 영국식. 자, 이제는 마지막. 아, 이거구나. 아, 이거. 아, 다음을 그걸 옮겨보라고. 오늘 한 김에 그냥 여기까지 해봅시다. 여기까지. 자, 그녀는 올지 몰라. 마이크를 할지 몰라. 캔나비 일이 없다. 집에 있을 일이 없다.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She must like her chocolate. 그녀는 저걸 좋아한다가 아니라 틀림없이 좋아한다. 좋아하면 틀림없다. 몸에 틀림없다. 매일 있지 모른다. 그녀는 엉뚱한 곳에 있을지 몰라. 간수 50%. 마이크 FPP. 뭐 했을지 모른다. 그는 격동체중에 붙잡혔을지 모른다. 이걸 여러분이 자유자재로 해석했을 때 비로소 여러분이 비로소 조종사를 이제 다 알았다는 걸 알 수 있어. 구대피피, 엉뚱한 버스를 탔을 수도 있어. 그래야지. 구대피피는 했을 수도 있어. 했을지도 몰라. 같은 말이야. 그녀가 버스를 잘못 탔을 수도 있어. 지금 아는 걸로 봐서. You ought not to told him. 그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어떻게 뭐 했어야 했는데. 여기에도 논리의 결과 틀림없이 뭘까? 그의 비행기는 지금쯤 틀림없이 도착했을 거야. 먼저 출발했으니까, 4시 출발했으니까 지금 도착했겠지. 논리의 결과, Can I have forgotten my birthday? 그는 내 생일을 잊었을 리가 없어. You can I have 잊었을 리가 없다. 네가 내 생일을 잊었을 리가 없어. 넌 알고도 알았어. You didn't have bought me a friend. 너는 나에게 선물을 사줄 필요가 없었는데 사줬네. 니나 비비 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랬다. I have finished this project by Friday. 금요일까지가 있기 때문에 미리 완료. 이 프로젝트를 다 끝낼 거다. The game should be over by 8 o'clock. 경기는 8시까지는 끝날 거야. 이 논리 결과. 틀림없이 못 말일 거야. 틀림없이 끝날 거야. 그 와이어, 그 설사 만지지 마라. 그거 위험할 수도 있다. 위험할 수도 있다. 이것이 되죠. 쿠드가 과거에 있으면 할 수 있었다. 미래나 현재 있으면 할 수도 있을 거야. 안에서 I may have left my mobile phone on the bus. 나는 휴대폰을 버스에 놔뒀을지도 몰라. Maybe 했을지 몰라. Bus maybe 했으면 틀림없다. 그녀는 문 뒤에서 듣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Would rather 차라리 음악이다. 차라리 그녀가 오늘보다는 내일 오면 좋겠다. Could have won the race if I had trained harder. 내가 더 열심히 훈련했더라면 경기에서 이겼을 텐데. I would have visited you. 내가 너를 방문했을 텐데. 하지만 네 주소를 잊어버렸네. 방문했을 텐데 알았다면 방문했을 텐데 하지만 네 주소를 잊어버렸네. I should have told her the truth from the beginning. 난 처음부터 진실을 그녀에게 말했어야 했는데 말 안 해서 유감이야. If I had enough money. 내가 충분한 돈이 있었다면 그 차를 샀을 텐데. 뭐 했을 텐데.
I'd rather have stayed at home than go to the movies. 영화 보러 가는 일 차라리 집에 머물렀더라면 좋았을 텐데. Would rather than have Pippin은? Have Pippin은? 뭐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She will have boarded the plane. 여기는 이제 가까운 과거. 비행기 탔을 거야.